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14건의 안건 중 9건에 대해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안건들도 다음 방송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심위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